안녕하세요. 6월 넷째 주에 인사드리는 쇼호스트 장경입니다. 열대야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늘 뉴스의 건강 코너를 장식하는 이슈거리가 있죠. 바로 여름철 불청객, 불면증인데요. 하지만 이 불면증의 고민을 싹 날려버린 베개가 있다고 합니다. CJ오쇼핑과 최고의 파트너십으로 대한민국 수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업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수면 시장을 뒤흔든 베개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선호도 조사 1위. 실제 물리치료를 받는 것처럼 묵직했던 목과 어깨를 자극해 목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3D 입체 베개 가누다. CJ오쇼핑과의 만남으로 대한민국의 수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가누다 베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불모지였던 기능성 베개 시장을 무려 500억의 시장, 100배로 키운 주인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FDA, 유럽 CE 인증 및 다수의 국내외 특허 획득. 소재 중심의 기능성 베개를 넘어 물리치료 기법까지 가미. 베개로 대한민국의 수면 시장을 장악한 가누다 베개의 시작은 의료용 기기였다고 하는데요. 두개청골요법이라고 하는 이 치료 기법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고 굉장히 좋은 치료 기법인데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비싼 돈을 내고 또 일부러 병원에 예약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와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기구를 개발해서 그러한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개발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제의를 해왔죠. 그래서 경침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리치료사였던 개발자 김희수 상무의 제안으로 의료용 경침에서 시작했지만 더 나아가 바른 수면 자세를 취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가누다 베개를 탄생시킨 것인데요. 집에서 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가누다 랩이라는 그 빨리 그 이 물리치료용 근막 이완기라고 하는 우리가 잠깐 낮잠 자면서 쓸 수 있는 그 제품으로 개발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목덜미선 부위, 그러니까 즉 이 상부경추 쪽 부위를 지지해 주면서 뒤에 머리는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게 그런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주면서도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는 베개입니다. 현대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균형 있고 편안하게 잘 가누다라는 순우리말처럼 바른 자세와 숙면을 위해 탄생한 가누다. 개발에 성공한 이후 몸으로 시장에 직접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수면 박람회에 매번 참가, 부스의 크기를 넓혀가는 등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상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판로 개척에 꽤나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의료기기라는 이미지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실제로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전혀 이거를 상황을 알 수 없는 거고 또 원리를 모르면 좀 편하고 시원하고 좋긴 한데 그냥 뭐 일반 기능성 베개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명이 되어지면서 판매가 돼야 되고 체험이 되어지면서 판매가 돼야 소비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꼭 써야 되겠다라는 걸 그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또 없었고 또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오프라인에서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유명인을 홍보 모델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시작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홈쇼핑. 그러나 쉽지 않았는데요. 꼭 홈쇼핑에서 하고 싶은데 GS에 이미 제안을 넣었지만 뭐 세 개 팀 정도를 전전하다가 런칭하겠다고 하는 MD가 없어서 CJ를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품 제안서를 처음에 이렇게 받았을 때
무슨 말인지 제안서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고, 근데 또 이게 의료기기는 아니고, 이걸 방송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일단 상품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건지 내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아마 그 방송심의라든지 표현 가능한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우려가 됐었던 것 같고, 제가 사실 그 당시가 방송 MD가 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위험한 상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대신에 요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프리미엄한 기능성 베개가 분명히 먹힐 것 같았고, 그리고 또 특허라든지 뭐 각종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인증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고객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면 반응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미팅부터 이민경 MD의 눈을 거슬리게 한 것이 있었으니,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뭐 아무래도 이제 친구 제품 중에 하나인데, 친구 제품이 눈에 보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 생긴 거는 독특하지만 커버가 베이지색이었어요. 그리고 극세사 소재였기 때문에 당시 저희가 7월이나 8월쯤에 런칭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시즌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더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이 닿이는 부분의 그 커버 소재가 폴리에스터 소재였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선뜻 MD의 제안을 받아들여 생활 악취를 제거해주고 각종 불순물이 베개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오텍 소치 항균 섬유로 전격 체인지. 이로 인해 산뜻한 이미지를 덤으로 얻게 된 가느다 베개.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가격대가 너무 비쌌다는 거. 기존 베개에서, 베개 시장에서 뭐 볼 수 없었던 3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는 가격대다 보니까 과연 이걸 누가 사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좀 많이들 가졌던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너무 높았으니까 이 높은 가격을 어떻게 잘 소구를 하고 고객을 설득을 시킬 것인가를 많이 좀 고민을 했었고요. 항상 우려됐던 것이 홈쇼핑에서는 항상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타협이 잘 될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와의 꾸준한 소통 끝에 심플하면서도 알찬 세트 구성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19만 8천 원이라는 싱글 세트 가격이 일반 시중에 있는 다른 베개들보다는 상당히 고가 제품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팔아왔던 제품 가격에 비해서는 또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타협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분들한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론칭 방송을 앞두고 더욱 골머리를 썩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효능 효과는 물론이고 거북목 일자목이라든지 이런 병명도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각종 가지고 있던 임상실험 결과들, 뭐 체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기존에 그 협력사가 사용하시던 여러 가지 소금 포인트를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멘트와 셀링 포인트부터 다시 개발을 하느라 좀 애를 많이 먹었고,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한 멘트가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저희를 불러다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전심의, 외부기관의 의뢰에서 사전심의도 좀 받고, 저희 회사의 그 심의 담당자 분이랑도 수차례 미팅을 하고 여러 회의를 거듭해서 멘트를 개발했어요. 가느다 베개를 저희 CJ 쇼핑에서 방송 중에만 독점 조건으로 런칭하는 특별한 시간 되겠습니다. 쇼호스트들의 재치로 어렵게 문을 연 론칭 방송.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기대도 안 했던 베개의 효과가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다는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손베개랑 비교하는 시연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게 손베개를 뱄을 때는 목에 주름이 많이 잡히다가 저희 가느다 베개를 베면 주름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일단 제일 네. 변한 건 이 목에 주름 있지요. 목젖이 나서 목젖이. 네, 요게 나오면서 여기에 주름이 일단 없어졌고요. 네. 무엇보다 CJ 옷쇼핑에 프로 쇼호스트들의 활약이 더욱 빛났던 상품.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풀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신 있게 특허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랩에 대한 특허증인데요. 물리치료용 근막 이완기. 대충 감 오시죠? 취미는 피해가되 센스 넘치는 주옥 같은 멘트들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신의 한 수. 주 고객층에 대한 타겟 포인트를 바꾼 것인데 35세에서 45세 남성분들을 타겟으로 프라임 시간대를 공략한 것. 네,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고객층들이 홈쇼핑 전통적인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부분들이 선택 구매하기는 조금 어려운 제품이다 보니 주로 남자분들, 남편분들이 집에 계시는 시간대, 그런 시간대가 반응이 더 좋고 더 잘 먹히는 시간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 주말이나 보통 평일 밤 20시 이후를 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가누다 베개는 CJ오쇼핑 16회 매진, 누적 매출 260억 원에 빛나는 수면 시장의 새 역사를 쓰게 된 것. 고객 만족도 95% 이상. 이제는 고객들이 홍보 전도사가 되어 새로운 상품을 건의하기 이를 정도라는데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상품 개발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미디어 커머스를 활용, 타겟 확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CJ오쇼핑하고 하면서 또 그 관계자분들하고 또 MD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그거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또 바라본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함께 뭔가 이렇게 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유망한 중소기업들과 함께 일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베개계의 휴롬이나 뭐 오크 같이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고 찾는 프리미엄의 그런 제품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2015년형 가누다, 2016년형 가누다에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런칭 전에는 저희가 이제 커버 정도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바꿨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제품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력사와 저희가 유기적으로 코업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더 고객들한테 잘 맞고 협력사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저희도 이런 좋은 제품을 계속 CJ오쇼핑의 대표 상품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누다 베개 혁신과 도전,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의 중심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창구가 되어주는 CJ오쇼핑. 수면과학의 새로운 역사는 함께이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 지난 17일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국립현충원에서 묘역단장 봉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유가족의 발길이 끊긴 묘역이 많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나라 사랑의 마음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CJ오쇼핑 임직원 50여 명은 현충탑 참배 후 묘비 닦기와 헌화꽃 정돈, 잡초 제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6월 트렌드 세션에서는 특별한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테드 국내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 본사 홈페이지를 장식한 장본인, 대한민국 대표 소설가, 동인 문학상, 이상 문학상 등 문학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김영하 작가와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김영하 작가는 예술가가 되자 지금 당장이라는 주제로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내가 지닌 사회적인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원초적 즐거움을 주는 예술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해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재치있게 들려주셨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베개 시장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온 가누다 베개. 유영호 대표는 말합니다. 기업의 성공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에서부터 그 가능성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CON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사후 여러분 고맙습니다.